지난주 수요일 저녁 잠적설까지 나돌았던 그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 네, 피디님. 네, 저 정원기 피디인데요. 6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아, 6층 사무실로 올라가면 되나요? 네, 네, 네. 아, 네. 최순실 의료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대통령 7시간의 열쇠를 쥔 것으로 지목된 인물 김영재.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그러면 뭐하러 들어갔습니까? 김영재 증인이 제일 지금 거짓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입안에 뭐 껌이나 뭐 씻고 있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예. 그럼 위원들의 질의가 아주 그냥 불편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뭐 왜 씻는 장면이 그렇게 연출되고? 예? 세월호 당일날 무슨 시술을 했다면 네. 그 시술을 한 사람은 김영재 증인일 것이다. 대통령이 미용 시술을 했다고 한들 잘못일 리 없다. 그러나 그날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국민을 구하는 데 한치의 소홀함이라도 있었다면 얘기는 다르다. 과연 대통령의 7시간 그 의혹을 풀 수 있을까? 김영재 원장 부부가 PD수첩 인터뷰에 응했다. 최순실 사태 이후 최초의 언론 인터뷰다. 인터뷰는 이틀간 15시간여에 걸쳐 진행됐다. VIP가 어떤 여견이냐면요. 저희가 이제 청와대 몇 번 들어갔잖아요. 약을 이거를 먹는데 괜찮냐고 딴 의사한테 저한테 알아봐달라는 거예요. 김 원장한테. VIP라니까 왜 이렇게 의지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근데 그분의 말, 그 사람들 말을 못 믿겠대요. 주치 자문의를 못 믿어 복용 중인 약을 김영재 원장에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대통령. 회사 매출 어떻게 되는 저한테 물어서 제가 막 자랑을 했어요. 제가 그분 이 말씀을 딱 듣더니 이게 창조 경제의 롤모델이시네요. 막 이러면서. 현대자동차 몇 대 파는 것보다 이게 낫겠네요 하면서 더 막 기분 좋게 막 말씀하시더라고요. 15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김 원장 부부는 여러 차례 충격적인 증언을 내놓기도 했다. 아니 대통령이 얼굴에 이 시술을 했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이거를 유령이 한 겁니까? 아니 제가 아니면은 제3의 전문 의원이 있습니까? 서창석 증인? 제가 알고 기로는 없습니다. 김상만 자문의. 이병석 증인? 제 자문의 중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김영재 증인이 말씀드릴게요. 전에 들어가서 시술을 하셨어요. 필러하고 보톡스를 네, 고려 깔고 네, 필러랑 보톡스. 뭘 깔고 했다고요? 고려 깔고. 관제에서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그리고 무엇보다 김영재 원장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 대통령의 7시간. 얼굴 이쪽에 뭐 조금 비대칭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또 커터칼에 또 상처 났기 때문에 좀 비대칭이 심해진다고 해서 이제 사진 찍을 때도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우시고 좀 얼굴을 이거를 아무래도 본인은 그게 병이니까 고치고 싶어 하시는데 증명사진을 이제 보내겠습니다. 36개. 김영재 원장과의 직격 인터뷰. 그 과정에서 대통령 7시간의 의혹을 풀어줄지도 모를 또 한 조각의 새로운 퍼즐이 등장했다. 김영재 원장은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만날 때마다 부인과 함께였다고 했다. 부인과 함께 가서 대통령과 뭘 했다는 얘기예요? 퇴근한 대통령과 뭘 했다는 얘기입니까? 좀 늦게 오시면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피부과 전문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 부인이 주살로입니까? 아니요. 김영재 의원에 대한 각종 특혜 의혹. 그 부인 박채윤 씨가 핵심 인물로 지목됐다. 기대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자, 그래서 들어가셨습니까? 의원들의 거듭된 요청에도 박채윤 씨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최순실을 박채윤이가 동행한 적이 자주 있었습니까? 네,
아니 그냥 자주 있을라.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될 거 없는 거니까. 네. 거의 있는 그대로만 말씀하세요. 그냥 그분은 시간 약속이 조금 불확실해서요. 네. 자, 박채윤이가 최순실을 뭐라고 칭합니까? 사모님. 사모님. 그 2015년 서울대 병원장이 먼저 전화한 것이 사실은 누 직접 받았어요 연락을? 직접 받지도 않고요. 누가 받았어요? 아, 제가 그 박재윤 그분 오시면 물어보려고 나누시고 있으니까 누가 연락을 받았어요? 와이프가, 예, 와이프가. 와이프가 직접 받았어요? 네, 그렇다고 얘기 들었어요. 우리가 만난 서울대병원의 한 교수는 박재윤 씨가 피부 미용 센터를 하겠다며 서울대병원에 300제곱미터 규모의 공간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건 내가 정확하게 공간을 원했어. 공간을 원하고 서울대학교 간판 원했는데 그게 없고. 근데 그런 제안을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신기한 포인트지. 정말 이상한. 그래서 내가 이순실 사태가 또 터지기 전까지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황당한 요구를 했었는가가 이해가 안 갔는데 이제 떠드는 걸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병원도 만만하게 보고 박채윤 대표가 굉장히 큰 친화력이 있고 로비스트 같아. 네. 그분이 사실 제일 키 같고 김영재 원장은 사실 잘 모를 거예요. 김영재 원장과 부인 박채윤 씨 그들을 찾아 나섰다. 청문회 이후 좀처럼 언론에 노출되지 않고 있는 김영재 원장 부부. 언론계 일부에선 특검 소환을 앞두고 잠적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었다. 김영재 의원으로 가봤다. 그러나 병원 문은 굳게 닫힌 채였다. 건물 7층엔 김영재 의원이, 6층엔 부인 박채윤 씨와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위치해 있었다. 아래층 부인과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로도 가봤다. 저 MBC에서 나왔는데요. 네네. 그리고 안 계신데? 아무도 안 계세요? 네. 그럼 뭐 휴대폰 번호라든가 이런 거 혹시 알 수도 있나요? 지금 따로 전화기도 다 가지고 오셨어요 저희 어저께. 아 수사에 네, 그때 다? 네, 네. 그래서 네, 연락처를 지금 따로. 우리는 김 원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 당시 기록한 주소지 등 수소문 끝에 여러 곳을 찾아가 봤지만 모두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다. 김 원장의 장모와 처남이 살고 있다는 곳도 찾아가 봤다. 박채윤 씨 만나볼 수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잠시 뒤 김 원장의 장모가 나왔다. 김 원장 부부가 어디 있는지 물었다. 여전히 많이 불편하신다고요. 장모도 김영재 원장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만 했다. 그런데 김 원장의 한 지인이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주소 하나를 알려줬다. 김영재 원장님 혹시 계신가요? 네요. 아, 그럼 지금 일 도와주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 언제쯤 들어오신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사모님은 안 계세요 혹시? 회사로도 거듭 연락해봤지만 인터뷰는 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돌아올 뿐이었다.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 밤 김 원장의 큰아들이 나타났다. 아빠도 지금 갖고 보면 좀 모르겠고 좀 억울하신 것 같아요. 잘못 왜곡된 부분이죠. 아들은 자신의 부모와 관련된 일들이 상당 부분 왜곡된 채 알려져 있다고 했다. 제가 잘 좀 그냥 우리가 제일 약하다는 충분히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밖에 제일 좋은 거니까. 그날 밤에도 김영재 원장 부부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음 날 오전. 유은이라고 하는데요. 어제 저희 아들이
그 12시까지 저기 기다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에게 전화가 왔다. 제가 저기 그 언론하고 어디도 접촉을 안 했는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특검도 남아 있고 시작도 네네. 아직 안 돼 있는 상태고 그러는데. 네. 기자들 만나는 게 너무 무섭고요. 트라우마가 있고 저희가 그 증거 다 있습니다. 제가 진짜 저희는 진짜 정부 그런 사람들한테 여태까지 이용만 당했지. 박채윤 씨는 믿기 힘든 이야기도 꺼내놨다. 그리고 왜 네. 대통령이 저를 찾았을까요? 의사를 찾았지. 왜 저를 처음 보자고 그랬냐면요. 대통령 주치하고 대통령 자문의가 저희 실 세브란스에서 임상 시작도 안 했는데 그 실을 대통령한테 해준다고 그래서. 대통령 주치의와 자문의가 임상시험도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로 대통령 미용시술을 하려고 했다는 충격적인 주장. 지난주 수요일 저녁. 우리는 김 원장 부인 박채윤 씨, 처남 박휘준 씨를 만났다. 보건 체크는 왜냐하면 그때 그 중국 VIP가 왔을 때 김영재 원장님한테 직접 수술을 받고 그때 그분이 저녁 7시 30분에 시작된 인터뷰는 다음 날 새벽 4시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다음 날 낮 12시부터 재개된 인터뷰. 그날 인터뷰 장소엔 김영재 원장이 직접 나와 있었다. 자이든 타이든 의료농단 의혹의 몸통이 돼버린 그들과의 인터뷰는 그렇게 이루어졌다. 김영재 원장 부부가 박근혜 대통령과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물었다. 저희랑 최순실 씨랑 해서 VIP를 알게 된 게 아니고요. 처음 알게 된 거는 그 대통령 주치 이병석 원장과 그 대통령 자문이었던 정기한 교수님 때문에 대통령님을 알게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3년 초 대통령 주치의로 임명됐던 이병석 교수. 현재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장이다. 같은 시기 대통령 자문의로 임명된 정기한 교수. 피부암 치료 분야 권위자로 꼽힌다. 김 원장 측은 2012년 말 정기현 교수를 알게 됐다고 했다. 자신들이 개발한 김영재 실, 이 임상실험을 정 교수와 상의했다는 것.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직후. 정기현 교수님께서 2013년도 4월경에 저희 화장품을 대통령님께 소개를 하겠다. 김영재 원장의 처남 박휘준 씨가 대표인 존 제이콥스사의 화장품. 청와대 서울 선물 납품, 면세점 입점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바로 그 화장품이다. 근데 소개를 할 때 첫 번째 거기에 오래된 집사님 같은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써보고 좋으면 대통령이 쓰실 거다. 그러면서 두 세트를 먼저 달라고 그러고 거기에서 오케이가 되면 그 다음에 한 다섯 세트, 열 세트 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는 궁금해져서 집사가 누굴까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누구신데 아 오래되신 분이 있어요. 돼지 엄마 뭐 하면서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 오래된 집사님의 별명이 돼지 엄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통령보다 먼저 화장품을 써봐야 한다는 오래된 집사. 그는 누구였을까? 나중에는 이제 그분이 오케이를 하셨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10세트 정도, 5세트냐 10세트 정도를 그때 저희가 드렸던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그 오래된 집사 같은 분은 최순실 씨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추측은 가능한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재 원장 측의 주장은 지난 청문회 당시 정기한 교수의 증언과는 사뭇 다르다. 대통령 이게 제이플러스 화장품을 사용하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습니다. 대통령께서 이 화장품을 사용한 거는 맞죠? 제가 그 대통령께 한 번을 전달 드린 적은 있습니다. 그걸 그 김영재 원장께서 저한테 선물로 좀 주셔가지고
제가 주치의로 있을 때 뭐 보습제 같은 거 이런 거 좀 갖다 드리면서 그것도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제이 그렇지만 플러스 그거에 대해서 전혀 설명을 드리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화장품을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취임 첫 해인 2013년 김원장 측은 당시 이병석 주치의, 정기양 자문의와 김영재 시일로 인해 승강의를 벌였다고 했다. 2012년 김영재 원장이 개발했다는 이 시일은 처진 피부, 주름 개선 등을 위한 미용 시술인 실 리프팅에 사용되는 것이다. 직접 개발한 김영재 실로 미용 시술을 해 강남에선 꽤 입소문이 났었다는 김영재 의원. 실 리프팅은 피부 밑에 실을 넣어 피부를 당겨 올리는 원리. 피부를 절개하는 기존의 리프팅 방식보다 간편하고 회복도 빠르다고 한다. 이 김영재 실이 임상 시험을 거쳐 식약처의 최종 승인을 받은 것은 지난 2014년 9월 23일의 일. 이 리프팅 실은 의료 기기에 해당되는데요. 리프팅 실을 만든 제조업자나 사용한 의료인이나 모두 제품 사용 허가를 받기 전에 시술을 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정도로 크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경 임상시험을 시작도 하기 전 정기현 교수가 김 원장 측에 김영재 씨를 요구했다고 한다. 3시간 이상 걸렸을 때도 본인이 그 청와대 자문의가 됐는데 이거를 VFC한테 소개를 했다. 그래서 저 귀를 뭘 소개를 하셨어요? 그랬더니 저희 실에 대해서 소개를 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소개해서 무슨 소용이냐? 저는 그게 실이 그랬어. 그랬더니 그 VIP가 이쪽 얼굴 다친 것 때문에 굉장히 컴플렉스도 있고 지금 거기에 문제가 있는데 우리 실을 하는 게 딱 좋을 것 같아요. 아니 교수님 지금 임상 시작도 안 했는데 이거 무슨 말씀이셔요? 펄펄 뛰었더니 아 이거 돼야 다 좋은 거라고. 임상시험을 시작하지도 않은 김영재 시일로 대통령에게 리프팅 시술을 하겠다고 했다는 것. 본인이 해갖고 잘 되면 감사합니다. 본인이 듣겠지만 잘못됐을 때 저희는 망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때 제가 세브란스분 같이 갔어요. 그래서 임상 시작하기 전에는 본인이 이렇게 좀 연구하게끔 해갖고 제가 시를 좀 들여서 이렇게 시간을 한 게 있었어요. 그 실로 본인이 하셨고 같다고 저희가 직접 다 실을 회수를 해왔습니다. 김영재 원장 측과 정기한 교수의 주장은 상반된다. 대통령에게 그 김영재 원장이 개발한 영스리프트 이 시술을 소개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 대통령이 예. 이걸 시술하려고 한 생각했던 적이 없습니까? 네, 저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김 원장 측은 정기한 교수에게 시를 회수해온 직후 이번엔 당시 주치의였던 이병석 원장의 전화를 받았다고 한다. 이병석 원장님이 전화해서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이거 얼마나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이게 오히려 잘 되면 굉장히 좋고 허가도 빨리 날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요. 아닙니다. 정확하게 노를 했습니다. 그때. 노라고 하셨을 때 좀 그쪽 반응은 어떻던가요? 이병석 원장님께서 되게 기분이 그러니까... 많이 나빠하신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한 며칠 후에 저희 그 가정 주치 선생님 통해서 이병석 원장님을 따로 이제 식사를 그 하얏 호텔 일식당에서 점심을 같이 먹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도 실을 요구를 해서 조금 저희가 노를 했고 이제 뭐 허가 잘 나오려면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주치께서 이 실을 대통령께 사용을 할 경우에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로 그거에 안 오시겠죠? 그거지만은 사실 저희는 겁났죠. 왜냐하면 수술도 한 번도 안 하고 부작용이 생기면 언론에 뭐가 잘못돼서 나면 저희 회사는 망하는 거거든요. 전화로 또 직접 만나서까지 김영재 시일을 요구했다는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 그런데 그 직후 그가 박채윤 씨에게 전화를 걸어왔다고 한다.
본인의 선배 부인이라고 그 리프팅을 원하는데 상담 좀 잘 부탁드리고 수술 좀 잘 해달라고 이렇게 해서 상담을 잡고 그분이 오셨습니다. 이병석 당시 주치의가 소개했다는 여성이 병원에 온 건 2013년 4월경. 전 너무 깜짝 놀란 게 앉지도 않아요. 상담하러 와서. 앉기도 전에 저 의자 이렇게 해서 저 실해주세요. 첫 마디가 앞뒤 다 없고 저 실해주세요. 최순실이었다. 박채윤 대표는 그때 그가 최순실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한다. 저는 너무 놀라서 아니 또 이거는 무슨 이런 말씀을 할 정도로 그랬는데 자기는 아프고 또 회복 기간이 못하니까 실해주세요. 그래서 아 저희가 할 수 있는 실이 없습니다를 정확히 말씀드렸대. 아 진짜 막 이러면서 되게 짜증을 내는 거예요. 아니 이거 진짜 독특하네. 그래서 그냥 좀 화나듯이 그분이 갔어요. 실수 안 하시고. 왜냐하면 자기는 실해달래죠. 저희는 실은 없다고. 아니. 이병석 당시 대통령 주치의는 숱한 성형외과를 두고 최순실에게 왜 하필이면 김영재 의원을 소개했을까. 그렇게 최순실이 김영재 의원을 다녀간 뒤 박채윤 대표는 강남의 한 모임에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큰 병원장 와이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아우 자꾸 사람들이 그 앞면 압구정동 진짜 좋은 사람이 제욕을 너무 많이 한대요. 자기 그 병원에서 쫓겨났다고 그러면서 성격 너무 좋은데 좀 발도 넓으니까 좀 해주고 또 다 의사들 아는 사람이니까 해주라고. 그리고 그 사람들 압구정 왕언니라고 그거 왜 이렇게 보정 언니한테 밉보였는지 모르겠다고. 보정 언니. 네. 그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최보정이라고 예약을 했고요. 그때 병원에 저희 병원 처음 올 때도 그분하고 같이 왔습니다. 최순실은 2013년 10월 15일 그 병원장 부인과 함께 다시 김영재 의원에 왔다고 한다. 실리프팅을 해달라고 한 지 6개월 만이었다. 김영재 원장 측은 그때 최순실 씨가 받은 시술은 실리프팅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2014년 9월 식약처에서 승인된 이후부터 김영재 씨를 이용한 실리프팅 시술을 해줬다는 것. 그러나 2013년 4월 김영재 씨 일 때문에 화를 내고 돌아갔다던 최순실은 6개월 만에 다시 김영재 의원을 찾았다. 과연 2013년 10월 그때 김 원장이 최순실에게 김영재 씨 리프팅 시술을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일까? 2013년 10월 15일 첫 시술을 받았다는 최순실은 한 달여 뒤인 11월 13일 4천만 원의 시술비를 현금으로 지불했다. 수술이랑 패키지가 같이 엮여 있어서 그때 돈이 4천만 원이 됐어요. 비싸다고 또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서 아, 저 여자 괜히 수술했다 제가. 김영재 의원 환자 기록부에 최순실은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생일은 2월 2일이라고 돼 있다. 2월 2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생일이다. 최순실이 김영재 의원에서 시술을 받기 시작한 지 넉 달 뒤인 2014년 2월. 김영재 원장 부인 박채윤 씨는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했다. 2014년 2월경이었어요. 2월경이었는데 그 청와대에서 그 행정관이라고 연락이 왔고요. 그리고 나서 좀 청와대에서 면담을 하셔야 되는데 신원 조회가 필요하니까 인적 사항이나 이런 거를 달라고 그래서 그 김영재 원장 저희 남편과 제 거를 드렸습니다. 면담을 해야 된다라는 건 어떻게 받아들이신 거예요? 예전에 혹시 장훈이 뭐 이런 얘기가 그 김 원장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지금 이 정권 말고도 딴 VIP도 이렇게 해서 자문인식으로 혹시 그게 추대가 됐나 뭐 이 정도? 조금 좀 제가 의아했던 게 뭐냐면 김영재 원장만 들어와야 되는데 저를 같이 들어와야 된다고 있어서 어 이거는 뭐지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렇게 청와대 관저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만났다는 김영재 원장 부부. 인사가 오간 뒤 박근혜 대통령은 김영재 씨에 대해 물었다고 한다.
지가 실달라고 그러는데 왜 빼앗으셨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뵙자마자 갑자기 실을 왜 뺏으셨어요? 라고 말씀하신 네. 건가요? 네. 그거를 알고 계셨어요. 저도 놀랍게 제가 그 정기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병석 주치의 선생님이 저희 실을 요구했을 때 그거 실을 주지 않고 회수했다는 부분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 그 부분 좀 놀랬고요. 저희도 뭐 허가도 안 받고 이런 시술을 하시면 저도 또 너무 많이 그 바뀌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수술하려면 여기서는 수술할 수 없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저히 그런 거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랬더니 실에 대해서 꼬치꼬치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때 대통령이 뭐라고 반응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자세히 뭐 그렇게 뭐 그 부분 생각 안 하지만 근데 되게 건...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농담적으로 약간 조금 그냥 웃으실 때 뭐 이렇게 좀 웃으시면서 뭐 그냥 알았다는 식의 그런 반응이셨어요. 네. 김영재 원장 측 주장대로라면 결국 대통령이 김 원장 부부를 청와대로 불러들인 이유는 김영재 시일 때문이었다. 또한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그 시일을 대통령에게 처음 소개한 이는 최순실이 아닌 대통령의 주치의와 자문이었다.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 이병석 원장, 정기양 교수에게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병원 홍보팀을 통해 거절 의사를 밝혀왔다. 우리는 세브란스 병원으로 찾아가 봤다. 그러나 정기한 교수를 만날 수 없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정기한 교수님이시죠? 네. 저 MBC의 장호기 PD라고 하는데요. 아, 저 홍보과로 연락하세요. 아, 저 중요한 사실이 있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 홍보과로 다, 홍보과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홍보과로 아닙니다. 그 외에 다른 내용입니다. 아니에요. 교수님께서 직접 사실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홍보과에 다 알아요. 김영재 원장 실을 교수님께서 요구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 그런 얘기 듣지 마세요. 홍보과로 연락하세요. 담당. 그 후 더 이상 전화 연결이 되지 않았다. 지금은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다음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정기한 교수는 어떤 답변도 보내오지 않았다. 인터뷰를 계속 거부하던 세브란스 병원 측에서 방송 직전 연락이 왔다. 김영재 원장을 향한 의혹, 그 핵심은 역시 대통령의 7시간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김 원장 측 역시 PD수첩의 인터뷰에 응한 가장 큰 이유가 그 7시간 의혹 때문이라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저희도 그날에 뭐가 있었다라는 정말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아마 지금 현재에서는 정말 어떤 유족분들을 제외하고는 제일 7시간이 밝혀졌으면 하면서 원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아닌데 이렇게 의혹을 받는 거니까는요. 물론 이제 뭐 유족분들이랑 관계자들에게 비할 바는 아니겠지만 현재 저희가 의혹을 받고 지금 입에 있는 부분들이 정말 힘들어요. 그런 부분들. 김영재 원장은 세월호 당일은 물론 대통령에게 단 한 번도 미용 시술을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때 4월달, 2014년 4월달 그때는 전 청와대 근처도 안 가는데 누가 뭐 했다면 그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김 원장은 세월호 당일 오전 9시 40분경 병원을 출발 인천의 한 골프장으로 향했다고 한다. 오전 10시 39분경 김 원장 소유의 차량이 신공항 톨게이트를 통과할 당시 촬영된 사진이다. 지금 상태로는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사진 전문가에게 분석을 의뢰했다. 얼굴,
좀 형체가 좀 비슷한 것 같아. 누구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얼굴이 좀 넓적하고 여기가 좀 남자인 것만은 틀림없어요. 가르마도 좀 보이는 것 같고. 김 원장이 세월호 당일의 알리바이로 제시한 또 다른 하나는 오전에 병원에 들러 장모를 진료했다는 것. 논란이 계속되는 부분이다. 원장님 몇 시쯤 들어오셨어요? 9시 정도 제가 알고 있어요. 9시 정도? 빨리 준비하셔야 됩니다. 어디 그 박 실장님도 그때. 김 원장은 그날 오전 9시경 병원에 도착. 장모에게 PRP, 즉 무릎 등의 통증을 줄여주는 치료와 얼굴 등의 간단한 미용 시술을 한 뒤 병원을 나섰다고 주장한다. 김 원장의 장모를 만나 2014년 4월 16일에 대해 물었다. 보통 상위분 병원에 진료받으러 갈 때는 항상 아침에 가시는 거 맞나요? 병원되지 않으니까 묻지 마세요. 네? 병원되지 않아요. 아침에 제가 그냥 오페도 갔다 돼요. 혹시 2014년도 4월 16일에는 아침 9시에 가신 걸로 아는데 보통 그때 안 가시는 거예요? 원장님께서 이 차트를 2014년 4월 16일에 정확히 작성하신 게 맞습니까? 네. 여기 기입하신 내용에 정말 거짓됨이 하나도 없는. 네. 차라리 저희가 다 위조하고 짜여진 알리바이였다면 그날 4월 16일 왜 저희 장부도 다 가짜라고들 방송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아예 그 4월 16일 거를 없애버리지. 국조특위 김영재 의원 현장 조사 당시 의원들은 4월 16일 외에 다른 날짜의 장모 차트 4개를 열람했다. 그런데 고령의 장모에게 프로포폴을 64cc 또 80cc 투여했다고 작성돼 있었다. 김 원장의 장모는 1945년생. 프로포폴은 수면 마취제의 일종이다. 70세 안팎의 노인에게 64cc, 80cc까지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것은 적절한 것일까? 그 정도 용량이 사용되면 전신 마취할 때 사용되는 용량이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양이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용량이 사용되면 혈압이 저하거나 호흡이 무호흡이 발생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상태의 용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프로폴의 그 보통 통상적인 용량은 1시간에 1앰플 정도, 20cc 정도 그 정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많으시다든가 다른 동반 질환을 갖고 계시다든가 이럴 때는 훨씬 더 용량을 줄여야 합니다. 김영재 원장은 매번 다른 시술 시간에 따라 적절한 용량을 투여했다고 주장했다. 그 저기 뭐냐면은 여기 그 앞에 이제 차트 뒤에도 이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요거 한 장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다른 차트도 또 있을지도 모르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 나머지 차트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정확히 한 장만 갖고 모르고 뒤에 차트가 또 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뒤에 차트라 하시면 이런 똑같은 장이 뒤에 또 있을 아니요. 수 있다 하십니까? 그 뭐 다른 시술을 했다거나 뭐 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술한 게 있을 수가 있어서 요 한 장만 갖고는. 김 원장 부부는 2014년 2월부터 청와대 관저에서 대통령을 수차례 만났다고 했다. 2014년 4월 16일. 그날 김 원장은 어디에 있었을까? 전혀 만난 적이 없습니다. 4월달. 그러니까 이때 청와대도 근처도 얼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4월 16일 이전 대통령 없습니다. 시술하신 적 없습니까? 네. 왜냐하면 4월달 자체를 제가 4월 24일 학회를 갔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가셨어요. 이 자체 그 4월달에는 청와대 근처도 얼씬 안 했습니다. 지난달 31일 저녁 성형외과 전문의 6명이 MBC 회의실에 모였다. 대통령의 7시간 미용 시술은 있었을까? 전문의들에게 세월호 참사 전후 사진을 보여주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은 오후 5시 15분경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났다. 이때 대통령에게 어떤 미용 시술 흔적이 발견되지 않는지 의견을 들어봤다.
그러면 만약에 시술을 받고 중대본에 오셨다면 그렇게 굵은 반으로 아까 우리가 예측했던 것처럼 구멍을 냈다 그러면 저렇게 그냥 올 수는 없거든요. 뭔가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리프팅 시술을 받았다 그러고 우리가 굵은 반으로 했다 그러면 저렇게 안 붙고 저렇게 구멍이 없고 피가 안 나고 외부 사람 만나면 어렵죠. 왜냐면 당일날 저 같은 경우도 전 더 가는 반을 쓰는데도 당일날 미팅은 무리입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참사 다음 날인 4월 17일 박근혜 대통령 얼굴에 나타난 흔적들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도 큰 논란거리였다. 입술 부근에서 발견된 멍자국은 무엇일까? 저 멍이요. 저도 이제 저게 뭔가를 거기다 안에 넣어놨다면 표면으로 근접하면 근접할수록 파란 색깔을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딱딱한 뭔가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건 필러로 봐야 돼. 저거는 뭐 실버는 사실 필러에. 저거는 필러의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필러를 하면서 바늘을 찔러든 해가 있죠. 전문가들의 논의에선 김영재 원장의 시술 방식도 논란거리였다. 많은 성형외과 전문의들은 위에서 아래로 실을 넣는 시술 방식을. 그러나 김영재 원장은 아래에서 위로 실을 넣는 방식을 선호한다는 것. 제가 뭐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실들의 거의 대부분을 제가 받아보기 때문에 아직까지 받아본 실 중에는 저런 식으로 시술하는 실은 없었거든요. 굵은 바늘을 저 위에 넣어서 하는 게 드물다는 거죠. 우리는 김영재 원장에게 최근 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물었다. 김 원장이 지난 2012년 한 일본인 여성에게 시술한 후의 흔적과 2014년 1월 대통령 얼굴에서 발견된 흔적이 유사하다는 것. 김 원장에게 확인을 요청했다. 이거 원장님이 하신 시술 맞습니까? 이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는 저희 제품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제품으로 해가지고 뚫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좀 다른 제품을 사용했기 때문에 흉터가 컸던 것 같아요. 세월호 당일은 물론 대통령에겐 단 한 번의 미용 시술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김영재 원장. 김 원장 측은 새로운 주장을 내놨다. 누군가가 우리의 시술을 했다. 우리의 시술은 우리가 안 했기 때문에 증명할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저희 시술을 했다라고 그러면 갖고 있던 데는 그 당시 지난해 6월 프랑스에서 열린 K-콘 행사 영상이다. 이날 대통령이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알려진 화장품이 있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영재 원장 처남의 화장품 회사였고 한복을 입고 화장법을 시연한 여성이 김영재 원장의 부인 박채윤 씨였다. 오늘 많은 프랑스 사람들이 왔는데 한국 사람들 피부가 제일 좋다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습니다. 증인으로. 이미 청와대에서 박채윤 씨를 몇 차례 만났던 대통령. 많은 취재진 앞에서 대통령이 드러낸 각별한 관심은 어떤 의미였을까. 최근 최순실 금고를 압수수색한 특검은 거기서 김 원장 처남의 화장품 회사 서류를 발견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재 씨를 직접 챙겼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사기업의 네. 어떤 사업에 대해서 직접 대면해서 관여를 하셨다는 부분이 특혜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특혜가 저희가 받은 게 하나도 없고요. 2014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독대한 직후 김영재 씨 중동 진출을 위해 조원동 당시 경제수석이 움직였다. 조원동 수석께서 원장님의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챙겨주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챙겨줬다는 건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저도 의외죠. 전화가 왔을 때. 저 조원동 경제수석입니다. 그러나 조원동 수석 시절 김영재 씨의 중동 진출은 성사되지 않았다. 조 수석은 경질될 당시 후임 안종범 수석에게 김영재를 잘 챙기란 말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조원동 전 경제수석을 찾아가 봤다. 안종범 경제수석한테 김영재를 챙기지 않으면 좀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전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챙기라고는 얘기했던 것 같아요. 조원동 전 수석 부인은 안종범 수석 부임 후
대통령 중동 순방 당시의 일화를 들었다고 했다. 중동에 누구를 데리고 가야 되는데 그거를 누굴 데리고 가냐면은 그 김연재를 안 데리고 가고요. 예. 보좌부에 문영표 장관이 누구를 추천해서 거기 다른 여자가 갔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노발대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듣기로는.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안정범이 확실히 알았죠. 대통령이 챙기는 거는 김연재였구나 하는 거를 그때 한 거죠. 바로 몰랐. 안정범 수석께서 먼저 중동을 같이 가자고 말씀하신 적 있으신가요? 그때 그 조은동 수석님께서 그 인수인계 과정에 저희 그 있다고 그래서 창조경제 롤모델로 하셨으니까 한국에서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외국 기업에 연결을 해주신 거고 그 외국 기업의 CEO가 그 나라의 장관이니까 카운트 파트너가 안종범 수석님일 뿐이었습니다. 2015년 4월엔 서창석 현 서울대 병원장이자 당시 대통령 주치의도 김영재 원장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수석은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당시 오병희 원장이 요청해서 아니까. 저 서울대 서창석 산부인과라고 주치라고 온 게 아니라 저 서울대 서창석 교수라고. 서창석 교수님이 산부인과 출신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말하기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가 좀 알고 싶은데 들었다 그러면서 그 서창석한테 자기 소개를 해서 이분이 왜 전화했지? 저도 그게 서울대 산부인과 서창석입니다. 주치가 아니고. 김영재 원장은 서울대 강남센터 외래진료의사로 위촉되기도 했다. 이후 김영재 씨 일은 서울대 진료재료로 등록됐다. 제가 이제 연락을 받은 거는 이제 그 시료가 관련해가지고 이제 병원장실에서 이제 어떻게 빨리 안 들어오느냐 그러면서 예, 의료재료 하나 들어오는 데가 절차가 있는데 보통 보면은 병원장실에서 전화를 한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거든요. 성형외과에 이제 물품 하나 들어오는 걸 병원장이 이제 왜 안 들어오느냐고 얘기하는 거는 좀 맞지는 않죠. 전혀 그런 일은 없었어요. 2015년 8월 11일 김영재 원장 측은 인사동 한정식 집에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 보건복지비서관, 또 서울대 병원장, 대통령 주치의와 만났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김영재 씨를 관련 지원을 약속받았다고도 했다. 거기에서 무슨 서울대에 뭐 한 식구가 되는 신고식을 한다 그래서 이런 이만한 거에다 누룽지도 막 머리에 쓰고 막 소맥 먹고 막 그러면서 오병 원장이 그때 그럽니다. 과의 구분을 없이 이거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무조건 지원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저희 앞에서. 오병 원장님. 김영재 원장 측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김장수 중국 대사도 만나게 해줬다고 했다. 병원 수석님이요 중국 가는데 대사님을 잠깐 이렇게 해갖고 저한테 한번 이렇게 저희한테 한 10분 정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대사로 한 달 있다 가셨다고 그랬나 2주 있다 간다고 그랬나 하신다고 작정이야. 네. 중국이 큰데 본인 김장수 대사님이랑 잘 아셨던 모양이더라고요. 김 대사님 뭐 해주면 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겁니다. 중국에 이런 파트너들이 있으면 저희가 합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만 이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알았어 그럼 가시고 그 다음 끝이에요. 김영재 원장 측은 또 2015년 중순 정만기 당시 청와대 산업통상비서관과 김진수 청와대 보건복지비서관을 한 호텔 커피숍에서 만났다고도 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가 이런 기술입니다. 하고 이게 혹시 정부에서 이런 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뭐 지원해달라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이 뭔지만 가르쳐주면 저희가 지원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되면 받는 거고 안 되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거고. 그 직후 산업기술평가원에서 전화가 왔다고 한다. 9월 20일 정도에 9월 기술 정도에 그 저기 기술 설명회 하라고 기술 설명회를 하라고 이제 연락이 와요. 산업기술평가원 내서 연락이 와요. 산업기술평가원에 네, 상기평. 근데 이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모든 업체 연락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거는 왜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소재 부품 기술 개발 사업의 공모 김영재 씨 일은 정부 지원금 15억 원을 따낸다. 중동 진출 같은 것도 꽤할 수 있고 조그마한 성형외과 봐. 그런 것들 보면서 사람들은 특혜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세준실의 이념 때문에. 혹시 특별히 어떤 데를 뭐 도와주라 그 회사에 어떤 이득을 줘라 하는 그런 거는 한 적이 없고 다만 이제 그런 좀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하니 뭐 그런데도 그 길이 있으면 해주고 또 그런 자격이 없으면 또 안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사사로운 인연으로 맺어진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 관련 부처, 기관이 총동원되다시피 했다. 결국 그런 국정운영 방식이 자신을 탄핵에 이르게 했다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은 여전히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 We got away in the morning the sun of the rain in our eyes If lies you tell can make it better And hopeless dreams can make your day You don't have to leave